역사야 주시옵소서. 다음 법이었고 하나님만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더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이제 3월달.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데요.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자, 우리가 3월이 되면 참 바쁩니다. 이제 마음도 바쁘고 행동도 바빠져요. 3월 되면 이제 아이들 입학식 같죠. 새로운 또 학기가 또 시작되죠. 또 3월이 되면 또 봄이니까 집안을 또 깨끗이 또 청소하기도 하고, 새롭게 좀 꾸미기도 하고, 그죠? 3월까지 되면 왠지 분주해, 분주해. 우리만 분주한 게 아닙니다. 저 시골에 가면 농사꾼도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안성에서 농사에 또 우리 양승을 목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봄 되면 얼마나 엉건적이죠? 저희도 코로나 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30명 돼서 30.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좀 주말 농장 체험 시켜주려고 제가 도령정에 있는 한 20평 되는 땅을 제가 얻어가지고 저 한 농사를 접었어요. 근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뭐 여름이나 또 가을에 또 추수하려면 이른 봄에 밭을 갈아야 됩니다. 갈아 엎은 다음에 걷다 이제 뭐 퇴비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또 영양제도 주고 또 걷다 살충제도 뿌려주고 벌레가 있으니까 이제 아주 그래가지고 물도 줘야 되고 하여튼 이게 주말에 해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야, 농사꾼들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예? 농사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그런 제가 깨달음도 받게 됐어요. 하여튼 뭐 봄이 되면 엄청나게 바쁘지만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 나오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 씨를 뿌려 나갔는데 씨를 뿌렸더니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바로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 여러 길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땅이 굳은 땅이 굳은. 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를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죠? 자, 크기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크기 얕은. 이런 돌이 있는 밭은요, 크기 별로 없습니다. 그 돌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리게 되면 햇빛이 뜰 거 아니에요. 이제 햇빛이 떠가지고 그 얕은 그 흙에 묻혀 있는 씨를 말라버립니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지만 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세상에 나가서 어디 살다 보니까 시험을 받기도 하고 환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돌밭에 떨어진 씨가 햇빛에서 말라 타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시험을 만납니다. 환란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주 되신 그 주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런 가시나무 곁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산에 올라가면 가시나무가 참 많잖아요. 그죠? 가시나무가 자라는 그 주변에 보면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제가 이제 시흥에 이제 산책도 제가 일주일에 30 다녔잖아요. 그 밑에 올라가다 보면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뭐 가시나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잡다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세 번이 네 번이 올라가서 그 나무를 쫙 나들 쳐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끌고 이제 산기도 갈 때에 이제 그 산 중턱까지 차로 올라가려고 거기에 공간에 있던 나무를 다 쳐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한 6개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땅을 깨끗이 쳤는데 불구하고 그 땅이 어이 보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가 또 자라게 된 거예요. 아카시아는 그렇게 벌 수 있는 게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나무가 있는 그런 밭에 이게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씨는 어떻게 되는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자 7절 보세요. 7절 뭐라고 말씀하죠? 벌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이제 가시가 있는 그 돌밭 그 밭에 씨를 뿌렸지만 이 가시가 기온이 세가지고 엄청난 기운 때문에 결국은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다고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첫째 밭, 둘째 밭, 셋째 밭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린 뿌리지만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어때요?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 밭이죠? 마지막 밭 어떤 밭이죠?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에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8절 보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렸더니 몇 배 얻었어요? 100배, 60배, 30배에 정말 좋은 열매를 거뒀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양설거지 있다님 우리가 이제 농사짓잖아요. 그러면 자 똑같은 밭은 아니에요. 저 척박한 땅도 있고 그죠? 돌이 많이 섞인 땅도 있고 그러나 황토로도 아주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럼 어떤 밭에서 열매를 좀 많이 거두게 될까요? 좋은 밭에서 열매를 더 많이 거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똑같이 씨를 뿌리지만 어떤 밭은 요만큼 또 어떤 밭은 요만큼 또 어떤 밭은 엄청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퇴비가 중요하고 뭐 비료가 중요하고 뭐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밭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좋은 밭에 비료지고 퇴비지고 물을 지고 염량제를 뿌려주고 그렇게 해야 좋은 밭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법칙의 법칙. 농사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혹은 100배 혹은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지만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바로 사탄 귀신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의 은혜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건우 엄마 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광수 선생님이요 7년 전에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왔어요 자 7년 전에 와서 이제 체력 시간에 금요철이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에 다른 성도 다 가고 그 권사님만 나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을 머리에 손 얹고 딱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거다 나하고 머리 흔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도 그러면 눈이 확 돌아가요. 무섭더라고요. 이 검은 눈두자가 없더니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너 누구냐? 물어봤어요. 근데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권사님 목소리가 아니에요. 권사님 목소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귀신 목소리죠. 누구냐? 물어봤더니요. 자, 40년 전 죽었던, 자, 권사님의 시누이, 무당이었던 시누이가 죽고 나서 그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고, 자기 귀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목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소리다.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라고. 권사님 보면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예 선포했더니요. 어 무섭다고 자기가 좀 잘 쫓지 말라고 이건 귀신 얘기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철야 때마다 끝나고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철야 때마다 기도해요. 3개월 동안 기도해요. 3개월 근데 귀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참 이게 머리가 뛰어난지요. 기도할 때마다 나갈게 무서워 나갈게
나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얘기해놓고 또 어느 날 또 보면 기도하면 또 들어와야 돼. 또 귀신이 또 들어와야 돼. 우리는 약올립니다. 나 나간 줄 알았지? 나 나간 줄 알았지? 이 귀신이 가는 거예요. 그 반반들이 속에 들어간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개월 만에 귀신이 나갔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40년 된 죽은 지 40년 된 그 신의건 그 신의가 무당이 죽었던 귀신이 들어와서 40년 만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시로 권단을 드릴 겁니다. 수시로 엉뚱한 말을 하게 돼요. 남들 이간질 시킵니다. 남들을 막 비판해 정죄를 말합니다. 권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 시킵니다. 자, 우리가 좋은 밭에 씨를 뿌려대요. 자, 좋은 열매 거두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 삶에서 하나씩 은을 붙잡고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말씀합니까? 사단이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법률적으로 시간 우리 잠언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자, 우리 구약성경 잠언.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 4장 봅니다. 잠언. 자,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없는 분은 들으시면 돼요. 우리 구약성경 잠언 4장 찾아봅니다. 4장 20절부터 우리 24절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915쪽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 4장 20절부터 자, 24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915쪽 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만 같이 한번 있으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 말에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켜라. 하나님 말씀은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준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며 눈에서 떼지 말고 내 마음 속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돈을 지키라. 아멘. 아니죠. 내 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자,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사실. 그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내가 마음을 굳게 붙잡고 지키면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이.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사단 마음을 뺏겨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어디를 끌고 갑니까?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두려움을 붙잡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다가옵니까?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 없자들 뭐가 또 다가오죠? 절망이 다가오죠. 절망이. 그래가지고 마음을 뺏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멸망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누구로 점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어디로? 멸망의 길로. 사랑이 우리를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반이 있어야 새겨져 있어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열매를 주셔도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 사람도 60배, 100배, 30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60배의 열매를 거두고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마음. 마음을 내가 지켜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보다도 신앙 연주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더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보다 다윗 정말 이스라엘 사람도 존경받던 다윗 왕도 한때는 마음을 뺏길 때가 있었어요. 언제 마음을 뺏겼죠? 이제 한가롭고 평화로울 때에 왕의 2층에 올라갔더니 저 멀리 어떤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 여인한테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 여인을 불러다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갖고 임신 엘베드예요. 자, 남의 부인입니다. 남의 아내예요. 자, 바세바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충신이었던 장군이었던 우리아 장군이었던 아내였어요. 그런 아내를 임신시켰습니다. 언제 마음을 뺏겼습니까?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쁘니까 마음을 뺏겨버려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다 독침했는데 이거 임신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단에서 죽게 합니다. 왜 죽게 합니까? 임신하게 발각이 된다. 네. 그렇게 존경받던 왕이 남의 여인을 갖다가 임신시켰던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죄가 드러났다가 어떻게 된 다윗 왕이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맨 전쟁터에 나가서 충신이었던 그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뺏겠습니다. 언제요? 자, 눈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자기 밑에 있던 충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에 있던 아브라함도요, 시술한 적이 있어요. 마음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언제 뺏겼느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마음을 뺏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서 애굽. 여러분, 애굽에는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6,800km 되는 엄청난 긴 나일강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물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 만나서 가족과 기르던 가축들 다 끌고 애굽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내는 너무 이뻐요. 너무 젊어. 그러니까 혹시 같이 다니다가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뭐 했을 때에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쁜 자기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 혹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때 마음을 뺏겨가지고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니라 이 사람 내 누인다고 사람들을 속였다는 소리였어요. 자, 마음을 뺏겼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혹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바로 마음을 뺏겨서 자기 아내를 하지 않고 자기 노예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요셉과 한번 다니엘 보세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형제를 위해서 이들 땅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을 위해서 노예를 팔려갔잖아요. 노예를 팔려갔지만 얼마나 참 지혜가 있고 뛰어난지. 자, 보디발 장군, 애굽 땅인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이제 노예로 이제 사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보디발 장군이 그걸 보고 바로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온 집안에 보디발 장군이 집에 모든 집을 다 관리합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젊고 정말 뛰어난 용모가 뛰어난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같이 잠자리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딱 거절하죠.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딱 거절하니까 유명 쉬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감옥에 갇혔는데도 요셉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한 사람이었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겼더니,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자, 제주의 신문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바로 총리로 하나님 세워주시었다. 자, 감옥에 2년 동안 억울하게 눈을 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2년 동안 지냈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주의 신문에서 하루아침에 바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 집에 딸이 살고 있는 아주 귀족 출신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벨론 쳐들어왔잖아요. 바벨론이 이들의 땅에 쳐들어와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이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근데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자, 포로를 끌려간 노예의 신분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뛰어난지. 그 나라의 총리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총리로 이제 시험을 받다 보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왜? 다니엘은 이방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기 위에, 머리에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기 질투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니엘 죽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어느 누구한테 기도하든지 30일 동안 누구한테 빌게 되면, 자, 사자굴에 넣어도 죽이게 된다. 죽인다고, 그런 그 왕의 전화가 찍힌 이제 방이 붙게 됩니다. 자, 이제 30일 동안 누구한테 기도하든지 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 때에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 자기 집에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자기 고향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기대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던져도 죽어야 됩니다. 근데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결국은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도가 같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자, 왕이 주들 듣고도 어떤 신이냐, 어떤 누구에게 기도하면 자 사자굴에 던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왕이 주들 알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거기 뺏기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하던 대로 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 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시 건질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마음을 지키는 인하여서 많은 삶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뺏겨가지고 지옥불을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잠언 자 4장 2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자 잠언 4장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네, 여러분 지금 구부러진 말이 있고 또 삐뚤어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나고 뭐고 또 삐뚤어진 말이 뭘까요? 어떤 말일까요? 그죠? 우리 배당이 구부러진 말은 뭐고 또 삐뚤어진 말은 또 뭐예요? 여러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예?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이런 말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우리 입술 계속 토해내다 보면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사랑하게 뺏겨요. 자, 계속 부정적인 말을 토해냅니다. 남을 시기하는 말을 토해냅니다. 남을 정죄하는 말을 토해냅니다. 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내다보면 우리 마음이 누가 등판한 겁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음으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무엇이 있어요? 자, 이런 무엇이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러분, 심한 데가 뭐 골을 건다든지, 액젤 걸 때에, 자, 못을 가지고, 자, 망치를 가지고, 저는 갖고 나왔어요. 망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못을 박잖아요. 그죠? 자, 이게 꽃장 잘 펴있는 고든 못은 잘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구부러진 못은 어떨까요? 구부러진 못. 아무리 100번 맘을 쳐도 들어가지 않아요. 구부러진 못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그죠? 구부러진 못은 쓸 수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틈타가지. 우리를 죽음의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원어불평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다가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 가면. 그죠? 하나님 높이는 말, 남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고든 말이 아니라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이런 말을 토해내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다 잘한다고. 신앙생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들에서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 속에서 100배, 2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또한, 어제 심판하시는 내 마음을 지키려 해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심판자리에 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혀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이틀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원망불평하는 말 어디서 나옵니까? 손에서 나와요? 발에서 나옵니까? 아니,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 입술. 그 입술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한번. 자, 신약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자, 두 구절만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 신약 성경 373쪽입니다. 373쪽. 자, 두 구절만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자, 야고보서 3장 6절 373쪽.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련의 바퀴를 부살하나니 그 사람의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지라. 아멘. 자, 혀는 뭐라고? 혀는 불입니다. 불.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우는 혀가 바로 불이에요. 불. 혀는 모든 것을 태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얘는 어떤 때 불이 됩니까? 어떤 때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예, 이런 말을 토해낼 때 바로 그 혀에서 바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온몸을 태워버린다. 더럽히도 태워버린다. 그죠? 삶의 수레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삶의 수레까지. 여러분, 수레가 앞으로 나가려면 뭐가 있어요? 바퀴가 바퀴. 그죠? 바퀴가 있어 앞으로 나가죠. 자동차를 앞으로 가려면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수레밖에 다 태운다는 거예요. 뭐가 태웁니까? 바로 우리 혀를 태워버리고 우리 말로 우리 삶의 수레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뭡니까? 자, 지옥에서 가는 지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의 지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혀의 지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 입술의 지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 어마불편한 말 이런 사람과는 여러분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과 말도 하지 마세요. 어마불편한 사람 말도 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이 내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한 장 더 보고 찾아보고 끝냈습니다. 마태복음 자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우리 35절부터 37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오늘 찾아보고 말씀 끝냅니다. 마칩니다. 자 20절입니다. 20쪽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36절 중간에 보시면 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어느 때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받습니까? 신문을 받는 신문. 우리가 좋은 말을 했는지 선한 말을 했는지 남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했는지 남을 죽이는 정말 악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한 것 가지고 신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뭐라고 하더라도 끝절에 37절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 내 말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또 반대말이 있죠. 내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 남을 살리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뭔가 불평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 남을 죽이는 악한 말하고 이런 것에 결국은 정죄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지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누가 책임입니까? 여기 주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책임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말을.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집에 가서 돼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제일 이뻐. 이런 말 좀 해주세요. 아니더라도. 아닌 거 알아. 아닌 거 알지만 그래요. 뭐, 알았어. 나도 감사해. 아니더라도 그런 말 좀 하세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제일 이뻐 세상에 제일 멋져 이렇게 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가정이 평안해지잖아요. 예. 자 상대방이 나를 막 헐뜯어요. 그런 소리 막 들려 그래도 아 권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최고예요. 우리 좋은 게 큰 일꾼입니다.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귀한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 지키면 그 마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그런 이유로 내 마음 속에 있다 말씀하고 내 마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을 지켜야 바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말씀 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날 이쯤 나는 삼두에서 나는 하나님 감사하는 말만 나오게 해주세요. 나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승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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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